부산 컴퓨터과학고등학교는 교육 특성상 학생 모두가 동시에 PC를 활용하는 수업이 많습니다.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코딩 같은 수업을 하다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, 그리고 학생들마다 다른 이해도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이 고민이었는데요. 인텔 EMA 소프트웨어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. 인텔 EMA는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원격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. 서버를 통한 관리로 원격 제어를 빠르고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. 줌이나 팀즈 같은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얼굴만 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. 인텔 EMA를 사용하면 모든 학생의 PC를 동시에 띄워서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이 어떤 과정을 진행하는지 또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해서 도와줘야 할 때가 많은데요. 인텔 EMA를 통해 쉽게 원격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디에 있던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인텔 EMA를 통해 특정 파일을 전달하거나 직접 프로그램 설치를 도와줄 수 있어서 수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인텔 EMA는 인텔 V프로와 만나면 다수의 PC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PC를 켜고 수업을 준비하거나 수업이 끝난 뒤에 전체 PC를 끄고 관리하는 것을 인텔 EMA 화면에서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. 최상의 PC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장 초기화가 필요한데 인텔 EMA를 이용해서 PC를 쉽게 초기화하여 주기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. 또한 모든 PC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부산 컴퓨터과학고등학교는 인텔 EMA와 V프로 기술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며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